학원에서 주는 자료 그런 것들 숙지하고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그게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수님들이 이 핵심들을 좀 쉽게 잘 짚어줘서요. 이해가 쉬웠고 공부하기 요점 정리, 마무리 정리가 학원 교재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실전 문제풀이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합격 비결이 크게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했던 게 아무래도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서 강사님들의 열정을 수험생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수험생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 수업을 해주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합격 비결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그냥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좀 타 학원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나 싶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인스TV 학원의 임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최신 자료, 양질의 자료 이런 것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뭐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좀 정보력이 좀 빠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험생들이 좀 빨리 접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인스TV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 모든 수험생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일장일단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교수님들은 제가 봤을 때 평균 이상은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균 이상은 곧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수석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합격하든 저렇게 해서 합격을 하든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을 잘했던 것 같고 매년 지금 3회에 수강료를 내고 했지만 물론 할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후배님들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짤 없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도 다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수업이 재밌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용 삼색펜입니다. 실수강생들 모두에게, 추첨해서 안 드려요. 모두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꼭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올해 끝나는 방법은 확 세게 하면 돼요. 저는 의학은 시간 투자한 것만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네, 책임 근제는 배신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못하면은. 근데 의학은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시간 투자 많이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과목을 통해서 점수를 올려주셔야 되죠. 한 10번 읽으시면 돼요. 원리를 딱 캐치는 순간 막 잡으면 공부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해라. 다른 과목 잡어 100점 맞을 수도 없지만 잡어 70점 80점 맞으면 뭐하냐. 근제 배책 뭐 재산보험에서 과락 나오면 떨어지는데 이미 승자이십니다.